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JB 시사토론 오늘 진행을 맡은 아나운서 최지연입니다. 지난 4월 15일 21대 국회의원 선거가 치러졌습니다. 5월 30일부터 21대 국회의원의 임기가 시작이 됐는데요. 그리고 지방자치 도의회, 시의회, 전반기 의장단의 임기는 6월 30일자로 만료가 되고 7월 1일부터 하반기 의장단이 구성돼서 임기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쯤 되면 도의회 하반기 의장단 구성은 과연 어떤 분들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게 되며 또 의장은 어떤 분이 맡아서 의장직을 수행해 갈지 지금 많은 도민 여러분들께서 관심을 모으고 계시는데요. 현재 충청북도의 의회 의장 선출 방식은 교황 선출 방식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관심이 있는 분들께서는 다 아시겠습니다만은 그동안 상당한 논란이 있어 왔습니다. 그건 바로 교황 선출 방식보다는 민주적 절차를 거쳐서 입후보자의 연설과 공약 등을 통해 의장을 선출하는 것이 필요한 시스템체를 중심으로 제기가 돼 왔는데요. 오늘 CJB 시사 토론에서는 과연 이 방식은 어떤 방식을 의미하는 것인지 어떻게 선출 방식을 채택하는 것이 좋은지 이 얘기를 좀 나눠보고자 합니다. 자, 오늘 이 내용을 토론해 주실 분들 패널 두 분을 모셨는데요. 먼저 서원대학교 사회교육학과 정상호 교수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그리고 충청북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 지금 의회 도 대변인을 맡고 계십니다. 이상식 의원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두 분께서는 서로 아시는 사이인가요? 네, 오늘 처음 뵙습니다. 네, 성함은 익히든 사이고 있는데요. 네. 네. 자, 우선 충청북도의회 의장 선거와 관련해서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의회는 의장을 선출할 때 교황 선출 방식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네. 자, 교황 선출 방식이란 과연 어떤 방식인가 먼저 설명을 좀 해주실까요? 예, 최근에 그 두 교황이라는 영화에서 보면요. 이게 콩클라베라고 해서 바티칸의 한 장소에 모아서 교황을 선출하는데 네. 두 가지 특징이 있어요. 후보 등록이 없어요. 누가 나오는지 모릅니다. 그다음에 통상적으로 이제 후보들이 나오면 정견 발표, 네. 내가 이런 거 하겠다라고 얘기하는데 그게 없어요. 그러니까 각국에서 모여있는 교황님들이 네. 자신이 선호하고 지지하는 후보들의 이름을 적어내서 다수가 되면 불뚝에 흰 연기가 나타나는 이게 이제 아주 오래된 교황 선출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또 이 다양한 대륙에서 여러 교파들이 있기 때문에 이게 경쟁의 과열, 선거의 네. 가열 이런 것들을 막기 위해서 채택한 방식이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교황 난 저분이 우리의 교황이 네네. 되셨으면 좋겠어 하고 이름을 적잖아요. 네네. 다 각자 다른 이름을 네네. 적었는데 어떤 분이 세 분이 나왔다. 네네. 그럼 그분께서 교황이 되시는 건가요? 세 표? 네.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 참 나중에 한번 그 영화를 한번 보시면 네. 참 재밌는데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누가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처음에 표가 이렇게 다수가 형성이 되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그런데 이게 오랫동안 그 교황 정도의 반열에 오를 수 있는 주교 생활을 하신 분들이니까 후보들에 대한 예비 교황에 대한 정보들이 좀 있어요. 이번에는 어느 대륙에서 또 어떤 진보, 보수 뭐 이런 분들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것들이 좀 사전에 그런 정보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근데 한 번에 이렇게 압도적 다수를 얻는 교황들이 선출이 잘 안 돼요. 그러면 이제 까만 연기가 나오고 그러면 바깥에 나가지도 못하는 상태에서 안에서 갇혀서 흰 연기, 다수가 채택이 될 때까지 계속 투표를 하는 것이죠. 네. 그러니까 굉장히 이 방식은 그 대신에 그 전통도 있지만 장점도 있는 겁니다. 왜냐면은 교황 후보에 대해서 주교들이 다년간 오랜 생활을 했기 때문에 속속들이 어느 정도 잘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몇 번 투표를 거치다 보면 다수가 형성이 되고 이제 결정이 네. 되는 거죠. 네. 바로 이제 이 방식을 네네. 우리 충청북도의회 의장 선출에서 이 방식을 지금 채택하고 있다는 네네.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시민단체에서는 이 방식을 좀 바꿔야 된다. 네. 민주적인 절차로 입후보를 하고 뭐 정견 발표를 좀 하고 네네. 그리고 누가 나왔는지를 정확하게 안 다음에 네네. 투표를 해서 결정을 하는 것이 좋겠다. 네네. 이제 이런 주장을 펴고 있는데 네. 왜 그럴까요? 첫째는 의장은 교황이 아니다. 네. 그러니까 그 종교에서 최고의 권위를 있는 교황을 선출하는 방식과 생활정치하고 밀접해 있는 지방의 의장을 선출하는 방식은 이제는
달라져야 된다. 두 번째는 이제 우리가 이제 지방의회를 시작한 지가 벌써 30년이 거의 다 돼갑니다. 그래서 이제는 처음에는 이제 그 지방의회의 규칙과 절차가 아직 좀 관행이 잘 안 잡혔기 때문에 편의적으로 그런 방식을 했지만 네. 이제는 우리 지방의회의 역사가 이 정도 이제 흘러왔기 때문에 이제는 이 방식을 좀 개선해야 되겠다. 그리고 또 실질적으로 많은 지역에서 지금 바뀌고 있습니다. 또 바뀌어왔습니다. 네. 그런 점에서 충청북도와 청주시가 그런 어떤 변화의 흐름에 조금 뒤쳐져 있다. 그래서 이제 또 이게 굉장히 무슨 헌법 절차처럼 바꾸기 어려운 것이 아니라 지방의 의원들의 원내대표나 의장단이 합의하면 규칙을 바꾸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굉장히 빨리 잘 바꿀 수 있습니다. 그 바꾸려는 방향도 어느 정도 나와 있기 때문에 지금이 바꾸기에 적정한 시기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에 대해 의회 차원에서 교황 선출 방식을 이어오고 있다. 자, 우리나라 이제 조금 전에 지방자치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나라의 지방자치는 1952년도에 그 현대적 의미의 지방자치가 출범을 하기는 합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공백기를 거쳐서요. 1995년도에 전국 동시 지방선거가 치러지면서 이제 본격적인 가동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지금 30여 년이 되어간다. 이제 이런 말씀을 하신 건데요. 우리 이상식 의원님께 좀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바로 그때부터 1995년부터 의회 의장님을 선출할 때는 이렇게 교황 선출 방식을 계속 고수해 왔던 건가요? 네, 그 대체적으로 뭐 고수라고 하긴 그렇고요. 그런 한 방법을 좀 채택해서 네. 운용한 것이고 아까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교황은 아닙니다. 다만 저희는 그 선출 방식, 그러한 그 형식만 좀 그 빌려와서 이제 쓰는 것이고요. 사실상 이제 그 처음에 그렇게 시작된 것들은 의원들은 개개인이 유권자에 의해서 선출되어진 그 유권자 대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대표성을 가지고 거기에서 누군가 또 우열을 가리고 하는 것들이 과연 그 적당하겠느냐. 그렇기 때문에 공정하게 다 똑같은 위치에 놓고 선출을 하자. 이제 이러한 것들이 좀 그 작용을 했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그 의원들 간에 사실상의 그 과당 경쟁 이런 것들을 막기 위해서 전체를 다 풀어놓고 이렇게 선거를 하자. 이제 이런 취지로 이렇게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에 와서 그 좀 그 제도를 좀 바꾸자. 네. 이제 이러한 말씀들이 있으신데 사실상 거기에 적합한 그리고 대안이 될 수 있는 그 제도가 있다라면 저희도 뭐 바꾸는 건 좋죠. 그러나 이제 이것이 가지고 있는 절대적 하자 그리고 또 이것에 대한 또 그 적절한 대안 이런 것들이 사실상 좀 그 부재한 것은 좀 또 사실입니다. 네, 지금 말씀 중에 과당 경쟁이라는 단어를 언급하셨는데요. 네. 과당 경쟁을 막겠다. 그래서 지금의 선출 방식이 합리적이다. 아니, 이게 처음에 시작될 때죠. 처음에 시작될 때 네. 무언가 좀 이제 또 후보를 이렇게 압축을 시켜서 그 지금도 뭐 이제 그렇게 뭐 선거라는 것들이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데요. 네. 사실상 이제 뭐 줄 세우기 막 이제 이런 식으로 가다 보면 내부의 갈등들 이런 것들이 좀 그 조장되지 않겠냐 하는 측면에서 처음에 지방자치 순수한 입장에서 좀 시작이 그 됐던 것 같아요. 사실은 그건 이제 시대적인 흐름에 따라서 조금 더 투명성 있게 아니면 조금 더 민주적인 절차가 이거 있지 않을까 뭐 이러한 그 의견들이 있으신 것 같은데 사실은 저희들도 이 교황 선출 방식을 고수하겠다 이런 것들은 아닙니다. 사실은 더 좋은 제도가 있다라면 당연히 따라가야 된다. 이런 생각들 가지고 있습니다. 네. 만약에 지금 이제 이루어지고 있는 선출 방식에 대해서 그래도 이런 것들은 장점이 있습니다라는 게 분명히 있지 않겠습니까? 지금까지 이어져 왔으니까요. 어떤 장점이 그 있을까요? 교황 선출 방식에 대한 장단점을 그 얘기하는 것보다는요. 사실상 지금 시민단체나 이제 이쪽에서도 좀 말씀을 하시는 거는 제 1당이 의장 네. 후보를 먼저 선출하고 그 의장을 그 후보가 의장이 되는 이러한 어떤 요식적인 행위 아니냐 이제 이러한 그 비판에 사실상 그 좀 무게 중심이 있는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방식들이 그러니까 이러한 방식이라는 것들은 뭐냐면 제 1당 그 다수당이죠. 다수당에서 후보를 의장 후보를 정하는 것들은 사실상 의회 운영이나 그리고 의회 선거 이후에 그 갈등 봉합 이런 것들을 위해서 그런 방법들을 채택하고 있고 그것은 국회나 지방의회나 다 동일하게 이렇게 적용되고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유권자가 다수당을 선택을 해줬거든요. 다수당이 이제 의장을 그리고 운영권을 가지고 운영을 해봐라라고 해서 유권자가 선출을 해주신 거기 때문에 다수당에서 이렇게 의장을 후보를 내는 것을 이제 좀 관례화한 네.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대부분은 다수당에서 의장 선출을 하게 되지 않나요? 예, 그거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거는 우리뿐만 아니라 미국, 일본 대부분의 네. 정당 공천제나 지방의회에서도 다수당에서 의장이 나오고 그다음에 의석에 따라서 상임위원장 배분하고 이런 거는 뭐 그 일종의 관례입니다. 근데 우리 쪽에서 문제 삼는 거는 지금 이 의원님께서는 이 제도가 갖고 있는 장점이 있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물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실질적으로 이 제도에 따른 후유증들이 더 많았어요. 적지 않았습니다. 어떤 걸까요? 그러니까 이 지방의원들 입장에서는 가장 되고 싶은 것이 다선이 됐을 경우에 의장하고 상임위원장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제 의장이 이런 상임위원장 배분 권한도 있고 영향력이 있다 보니까 그리고 또 누가 나올지 모르니까 의장이 나오시는 분들끼리 암암리에 상임위원장 배분이라든지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내가 전반기하고 하반기에는 누구를, 요번에 나를 밀어주면 다음번에는 당신을 내가 지지하겠다. 이런 사전 담합, 카르텔 이런 것들이 부지기수로 있어 왔습니다. 또 실질적으로 이것 때문에 법정 구속이나 기소되신 사례들이 충북도의회도 뭐 당장 2018년에 박병진 의원도 그랬고 네. 강현삼 의원, 그다음에 전국적으로 이런 일들이 2017년에 부산 기장이나 경남 사천에서도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네. 사전에 나를 의장시켜주면은 내가 당신을 상임위원장 시켜주겠다, 부의장 시켜주겠다 이런 식으로 돈이 오고 가고 약속이 오고 가고 표가 오고 갔던 사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그런데 그게 교황 선출 방식이기 네네. 때문에 이제 그런 거는 분명히 아니라고 보고요. 네. 그러니까 그 제도의 문제는 아니었다. 네. 그거는 의원들의 윤리적인 도덕적인 문제였다라고 이렇게 보여지고요. 사실상 그 교수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일당에서 의장을 하는 것은 관례가 되어 있고 그것은 뭐 온당하다라고 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사실상 그 교황 선출 방식이 채택되어지는 것은 이미 여당 후보가 정해진 다음에 네. 본회의장에서입니다. 그리고 그 아까 말씀드렸던 그 과거에 뭐죠? 금품 수수죠. 네네. 그 건은 당내 경선상에서 이제 문제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저희들도 이제 당내 경선, 이제 오늘도 이제 저희가 그 당에서 그 좀 의결을 하고 왔는데요. 그래서 선거 관리 규정을 좀 저희가 좀 채택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경선을 얼마나 올바르게, 건전하게 관리할 것이냐. 이제 이러한 것들이 사실상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네. 근데 그게 지금 뭐 충북도 같은 경우에는 뭐 당내 경선 과정을 둘러싼 선거법 위반이라든지 이런 돈이 오고 갔던 뭐 이런 사례지만 이걸 전국적으로 확장을 해보면은 그게 당내 경선뿐만 아니라 특히 이제 그 경합적인 지역들 있지 않습니까? 정당이 나눠져 이런 경우에서는 지금 의원님 말씀처럼 당내 경선뿐만 아니라 의장 경선을 둘러싼 의장 선출을 둘러싼 의회 안에서의 밀실 야입이라든지 돈 거래 이런 것들이 제법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것이 이제 그 처음에 이제 네. 후보 등록제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참여했는데서 그러면서 이제 본회의장에서 그 후보들을 상대로 네. 투표를 하는 것이 좋다. 네네. 이제 이러한 그 의견들을 주셨는데 사실상 그게 그 이 외형적으로 보면 가장 민주적인 방법이고 네. 좋은데요. 그 지금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되면 이제 소수당도 같이 참여를 합니다. 네. 소수당도 같이 참여를 하다 보면 이게 당리당략에 의한 이합집산이 이제 이루어지죠. 그러니까 왜 이합집산이 이루어지죠? 그러니까 이제 그 다수당에서 그러니까 다수당에서 후보를 정해가는 것이 아니라 네. 거기에서 후보를 정할 때는 이제 그 소수당의 그 표까지도 같이 하기 때문에 사실 그 투표 전에 그러면 그 소수당까지 그 예를 들어서 제가 그 좀 열세다라고 하면 이제 소수당의 표를 저한테로 이제 끌어오기 위한 거죠. 그러면 소수당에다 무언가를 또 약속하게 되고 이제 이런 이합집산이 그 이루어질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은 이제 그 여당에서 이제 후보를 정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그 방식이 과연 본회의장에서 어떻게 작용할 것이냐. 그런 건 전혀 문제가 없거든요, 사실은. 그러니까 그 차원에서 아까 의원님께서 이 제도가 갖고 있는 장점 중에 하나가 의원들에 대한 신뢰, 의원들이 의장 후보들에 대해서 가장 많이 알기 때문에 이 제도가 남대로 합리적이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 연장선에서 보면 그게 소수당 후보든 다수당 후보든 그러니까 의원들에 대한 기본적인 신뢰와 양식에 대한 판단이 있으면 오히려 그것을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오히려 옛날 2018년도서부터 지금 요것이 갖고 있는 문제점 중에 하나가 더불어민주당이 압도적 다수당이 됐는데 충북 청주시 의회 같은 경우에서 그렇죠? 죄송합니다. 지금 몇 분이시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금 그 27분입니다. 32명 32두변 가운데. 네. 네.
그러니까 청주시 좀 마찬가지로 압도적 다수를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시민단체뿐만 아니라 많은 시민들, 그러니까 저 같이 그 학계에 있는 사람들은 야, 민선 7기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압도적 다수가 돼서 의장 선출 방식을 비롯한 의회 규칙이라든지 아니면 전반적인 의정에 대한 감시, 비판, 견제 이런 활동들이 조금은 더 생산적으로 좀 개혁적인 모습으로 바뀌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네. 그런데 적어도 지난 2년 동안에 저는 민선 7기에서 이 의장 선출 방식뿐만 아니라 활동의 전체적인 과정들도 큰 틀에서 이렇게 변화가 있었나 뭐 이런 생각을 갖게 되는 겁니다. 교수님입니다. 아, 예. 네. 그 사실 이제 또 저희 의회 이제 평가로 이제 넘어와서 네, 잠깐만 네, 네. 좀 그 말씀드리면 사실 그 도의회가 좀 무난하게 좀 잘 진행이 되어 왔다. 이제 이렇게 그 좀 자평도 네, 네. 하고 사실 좀 객관적인 평가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청주시의회 네. 충북도의회를 이제 전체적으로 네, 네. 다 말씀드리고 네, 말씀하시죠. 네. 그래서 좀 저희 의회가 이제 그 많은 것들을 좀 개혁해 냈습니다. 네. 그 사실 그 전에 이제 저희가 그 충청북도의회가 많이 네. 이제 전국적으로 그 비판받았던 해외 연수인데 아, 그렇죠. 네. 이제 전국의 이제 모범적인 어떤 그 방법으로 모든 것들을 바꿔냈고요. 또 윤리 특위 문제 굉장히 그 의원 스스로의 윤리적인 문제들을 좀 강화해 냈고 여러 가지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좀 요 그 선거 선출 방식에 대해서 이제 요 이제 바꾸지 못한 것들 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그 비판적인 시각이 있으신데 그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사실상 이 방식에 대한 절대적인 하자 그리고 또 이것을 완벽하게 대체할 수 있는 대안 사실 저희도 많이 찾아봤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민단체에서 얘기한 후보 등록제 그리고 정견 발표 저희가 지금은 정견 하자. 발표를 하고 있고요. 네. 후보 등록제가 갖는 것이 과연 그러면 지금 교황 선출 방식을 대체해서 거기서 나올 수 있는 패단들을 과연 막할 수 있느냐. 사실 그것은 좀 약간 차이가 있다라고 네. 보여집니다. 그래서 더 좀 좋은 방법이 있다라면 저희는 뭐 언제든지 새로운 방법이고 민주적인 방법이라면 채택해 나가야 된다고는 보여집니다. 네. 저도 얘기 좀 해도. 자, 일단 기사화된 내용들을 보면은요. 이런 내용이 있어요. 의장 선출 과정이 불투명하다. 이게 무슨 말인 건가요? 의장 선출 과정이 불투명하다? 예, 제가 여기 오기 전에 뭐 일단은 청주시 의원한테 여쭤봤더니 네. 그러니까 이게 되게 이번에는 누가 나올 겁니다 이런 예상들은 하잖아요. 그런데 네. 이런 정보들이 실질적으로 의장이 선출되기까지 잘 몰라요.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보통의 선거라는 거는 사전에 어떤 사람이 나올 것에 대한 예측 그리고 그 사람이 내거는 공약 네. 그리고 공식적인 후보 등록 네. 이게 일종의 하나의 선거 과정인데 묘하게도 지방의회 의장단 선거는 그 과정 중에서 후보 등록제가 없기 때문에 일반 시민들은 당선된 결과를 언론을 통해서 아는 거지 네. 모르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분이 충북도의회를 어떤 입장에서 하반기 의회를 끌고 갈지 그리고 이 충북도의회가 당면한 쟁점들에 대해서 어떤 구상을 갖고 있는지 그것을 사전에 알 수 있는 계기들이 네. 차단이 돼 있는 거죠. 네. 지금 그 의장 후보로 나오신 분이 두 분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기사화된 걸 보니까 네, 두 분이죠. 그래서 그 사실은 이제 이게 소수의 의원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언론을 통해서 다 뭐 알려지긴 알려지는 거고요. 오늘 이제 그 저희가 그 선출 그 규정을 네. 좀 채택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희 충청북도 의회 말고도 우리 11개 시군 모든 의회가 이제 다 그 당에서 이제 관리를 하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본회의에서 선출되는 것은 일단 차치하고 그리고 이제 그 일당에 후보가 선출이 돼서 그 사람이 이제 의장이 되는 거니까 일단 본회의는 차치하고 그러면 네. 우리가 경선을 하는 그러니까 경합이 이루어지는 선거는 당내 선거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예. 죄송합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 의회 의원님들 가운데 의장에 그 도전하겠다 이런 분들이 계시면은 경선을 하는 거죠. 네. 네, 경선을 해서 거기서 이제 선출이 되신 분이 네, 본회의에서 본회의에서 이제 그 단독 후보로 이제 네, 나름의 것이죠. 교황 선출 방식을 네. 통해서 네. 네, 이제 그렇지만 의장으로 이제 교황 선출 방식이라고는 하지만 사실상의 후보는 정해져 있죠. 네. 네, 정해져 있는 겁니다. 그럼 경선을 할 때 그때는 뭐 나름의 계획이라든가 각오라든가 포부 뭐 이런 정견 발표는 하는 거죠? 네, 그 경선을 할 때 관례적으로 그 정견 발표는 뭐 당연히 하죠. 네. 그런데 이제 저희가 그거를 이제 규정화했습니다. 규정화해서 사전 등록을 하고 좀 선거운동 기간은 언제까지 그리고 네. 좀 그 선거를 하면서 불탈법적인 것들에 대한 제재 조항까지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요. 그거는 좀 당내에서 이렇게 관리하는 것으로
제대로 네, 만들었습니다. 이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는 충북도의회의 후보 등록이 아니라 네. 지금 아마 원내총회를 네. 통해서 그러니까 의원 당내 경선이죠. 그렇죠. 당내 경선을 네, 통해서. 아까 그렇습니다. 이제 저희가 사전에 네. 말씀드린 것처럼 일당이 네. 일당의 후보가 정해지면 그 사람이 의장을 하는 것이 이제 그 관례화되어 있고 그것이 이제 그 나름대로 적당하다고 했기 때문에 사실상의 본회의에서 선출하는 그 과정은 네. 사실상에 좀 무의미하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은 일당, 제 일당 내에서의 후보를 선출하는 그 과정, 그것이 가장 중요하고 그 속에서 그 경합되는 후보들의 실제적인 그 정견 그리고 검증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 지금 의원님 말씀은 지금 뭐냐면 지금의 상황에서는 그게 합리적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민주당 의원이 압도적으로 많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죠. 근데 만약에 통합당이 만약에 다수당이 됐다. 통합당은 지금 그런 당내 규칙을 갖고 있지 않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정당의 그 의석의 배분이 지금은 두 개의 양대 정당이 거의 100%를 차지하고 소수 정당도 거의 없지 않습니까? 지금 청주시의 정의당 한 석 있죠?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말씀하시는 게 나름대로 합리적인데 정당의 의석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끊임없이 변하지 않습니까? 그럴 경우에는 지금 말씀하신 내용들이 제도적인 안정성을 가질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핵심의 요지는 뭐 이 제도도 저는 나름대로 뭐 어떻게 운영하에 따라서 합리적이고 민주적으로 운영할 수도 있지만 조금 제도적으로 안정화시키기 위해서는 다른 시군에서 요즘 많이 도입하고 있는 것처럼 차라리 공식적으로 후보 등록제 적어도 의장 선출 며칠 이전에는 A정당이든 B정당이든 의장이 되고 싶은 분들은 등록을 하고 그리고 또 그렇게 등록을 하고 다른 지역들 보니까 등록된 의장들이 언론을 통해 갖고 내가 의장이 되면 이런 거 한번 바꿔보고 싶다 이런 이야기들을 언론을 지면을 통해서 하게 됩니다. 근데 그게 일종의 공개적인 검증 과정이 되는 거죠. 아, 저 양반이 나와서 저 양반 그렇게 자격이 되나 일반 유권자들 입장에서는 지금은 그 과정이 좀 생략되어 있는 거죠. 아까 네. 두 분이 나오셨다고 얘기했지만 청주시 의장은 지금 다섯 분이 지금 이야기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우리는 모르는 거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네, 그 교수님 말씀하신 그 일부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네. 적극적으로 동의하고요. 그러니까 후보 등록이 갖는 또 그 절대적인 장점이 무언가 이제 많이 고민을 했었습니다. 네네. 그 사실 저희 의회에서도 의원님들 다수가 모여서 그럼 후보 등록제를 우리가 뭐 못할 건 아니다. 그럼 이게 갖는 장점이 뭐냐 했을 때 그 장점에 대해서 좀 많이 좀 회의적이었어요. 지금보다 썩 많이 나아지는 것들이 없는데 굳이 이렇게 또 뭔가를 바꿔서 괜히 요란스럽게 하는 것들이 맞느냐 했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과정에서 보면 사실상 이제 후보 등록이라는 그 하나의 절차 때문에 그 내부적으로는 이게 별로 이게 소용이 없거든요. 그 의회 내에서는 그 지금 그 방식을 택하고 있는 7개 그 광역시 도의회가 있는데 거기도 후보 등록 이외에는 지금 저희가 일반적으로 선출하는 과정하고 별반 틀릴 게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아까 이제 말씀하신 대로 좀 언론을 통해서 언론에서 좀 검증하는 그런 그 과정이 가능하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좀 적극적으로 좀 저희가 검토를 네.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이제 이런 거겠죠. 사실 우리가 국회의원 선거를 한다. 또 그 이제 뭐 이제 여러 가지 선거를 거칠 때는 어떤 분들이 나오시나. 나오신 분들에 대한 그 나름의 경력이라든가 또 본인의 이런 각오 같은 것들을 적어 놓잖아요. 그런 것들을 보고 또 이야기하고 그러면서 그 나의 투표를 하나 이제 행사를 하고 이런 과정이 하나의 축제로 보면서 그 축제 과정에서 이제 조용히 계셨던 분도 이렇게 후보 등록을 하면서 알려지고 그러니까 지금 정상욱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알려지는 것 자체가 책임감을 부여받는다. 지금 이 차원에서 말씀을 하신 겁니다. 예, 그렇죠. 책임감도 부여받고 일종의 공직자에 대한 하나의 검증 과정이 되는 거죠. 왜냐하면 그게 그분이 나온다라는 것이 그 지역 특히 이제 좁은 지역 같은 데서는 일종의 평판 과정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렇겠죠. 예, 그래서 네. 그럼 이제 나오는 분들 입장에서도 조금은 더 진지하게 의장 선거에 임할 수 있고요. 그래서 그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흔히 정치학 교과서에 되어 있는 모든 선거들은 이게 교황 선거는 예의적인 겁니다. 후보의 선출서부터 당선자의 공직까지 후보의 등록, 정견 발표 이런 과정들이 다 있어요. 근데 묘하게 네. 이게 지방의 의장 선거는 이게 예외적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통상적으로 누가 누구지를 모른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지금 그렇죠. 결과적으로 그러니까 선거와 투표라고 불려지는 모든 초등학교 반장 선거도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손 들고 제가 나오고 정교 발표하고 이런 일정의 과정들이 총학생회장 선거도 후보에 대한 등록이라는 제도가 있는데 네. 아니 그런 것들이 다 생략돼 있는 건 아니죠. 예예. 다 그러니까, 생략돼 있는 건 아니죠. 근데 후보 이런... 등록이 안 돼 있다는 게 저는 아... 공식적으로 그러니까 이거 도입하는 게 후유증을 얘기하셨지만 제가 궁금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17개 광역시도 중에서 절반 정도가 그리고 이제 도입된 지역들이 상대적으로 좀 최근에 좀 됐습니다. 이게. 그런데 이 후보 등록 절차를 도입하는 게 이게 규칙이죠 아마 도의회 네. 그렇죠 이렇게 바꾸기 어려운 것 같지는 않은데 사실 저희도 그 지금 그 충청북도의회 기본 조례를 지금 한번 손을 보고 있습니다 네네. 손을 보고 있는데 거기에 후보 등록제를 지금 이제 그 산입을 하려고 해요 네네. 사실은 이런 것들이 갖는 그러니까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럼 절대적인 장점이 뭐냐라고 했을 때 그것은 찾지 못했지만 그래도 조금씩 한 발짝씩 좀 나아가자 그런 측면에서. 그 기본 조례 안에 그것을 담으려고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그것을 정밀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뭐라고 이제 발표는 못하고 있었던 거고요. 네. 이 후보가 되고 나면 과열 경쟁이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아, 그거는 이 후보를 하든 안 하든 과열 네. 경쟁은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의원들 개개인의 윤리적인 의식입니다. 사실은. 이 제도가 그 과열 경쟁을 막을 수 있느냐. 뭐 그렇지는 않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의원님들이 하나의 그 윤리의식 속에서, 도덕성 속에서 그런 것들이 좀 지켜져야 된다. 그리고 저희는 이제 그 대의 정치를 행하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유권자를 대신해서 유권자의 권력을, 유권자의 권한을 저희가 대신하기 때문에 사실상 좀 소수의 선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그 직접 투표처럼 전체적으로 이렇게 좀 알리지 못하는 그런 좀 그 단점도 좀 있는 것이고요. 아, 유권자가 도민이나 시민이 아니라 네, 네 의원님들이기 그렇죠. 때문에 네. 이제 이런 과정을 과연 알려야 되는 것인가 이제 이런 지금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아니요, 근데 저는, 아니 그 알려야 되는 거는 저희도 이제 공인이기 때문에 좀 알려지고 또 언론 속에서 그런 과정 속에서 검증받고 하는 것들은 뭐 저희도 뭐 동의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부동의하는 것들은 아니고요. 다만 이제 오는 과정 속에서 저희가 제도를 획기적으로 그러니까 일반 선거처럼 바꾸지 못했던 이유들은 그런 것에 있었다. 그리고 그 선거가 갖는 선거마다의 특징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아까 반장선거 말씀하셨는데 반장선거도 사실상은 소그룹 내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고 저희도 그 정견 발표나 이런 것들 그리고 의원님들 개개인을 만나면서 내가 의회를 어떻게 바꿔가겠다 이런 것들은 다 이게 소통은 됩니다. 이런 소통이 없이 과정이 없이 그냥 깜깜이 선거 이런 것들은 아니기 때문에 좀 저희가 바꿔가는 것들은 좀 서서히 무언가 문제점을 찾아가면서 좀 바꿔야 되겠다. 그런데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사실은 전면적인 진짜 개혁적인 혁명적인 어떤 방법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 방법이 있으면 저희 당연히 채택해야 되겠죠. 네. 아니요.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어떤 하나의 제도가 완벽하고 어떤 하나의 제도는 빵점이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그 시대의 추세에 어떤 것이 더 적합하냐. 그리고 민주성, 개방성, 투명성이라는 가치 속에서 교황 선출 방식이라는 게 있고 후보 등록 제도가 있다. 그러면 상대적으로 우리 시대에 요구하는 가치에 어느 것이 더 부합하느냐. 지금 유권자들이나 시민단체에서는 의장 선출에 시민들이 혹은 유권자들이 관여하게 직접 선거로 해달라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과도한 요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네. 적어도 후보들이 좀 누가 나왔는지 좀 미리 사전에 등록 제도를 하고 그다음에 언론을 통해 갖고 좀 인터뷰도 하고 또 의장 선출 같은 것들이 요즘 뭐 다 동영상이나 이런 것들이 되니까 그것도 좀 그 과정도 좀 공개하고 좀. 그게 대단히 어려운 것이 아닌데 사실 이제 고위원님이 지금 이게 가장 100점이고 저건 나쁘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의장 선출 방식으로서 교황 선출이 제가 볼 때 한 50점짜리라고 한다라면 네. 지금 새로운 시도들은 65점, 70점 이거보다는 좀 새로운 실험과 시도를 하는 게 그렇게 그 비용이 많이 들거나 이것이 아니기 때문에 뭐 이렇게 이게 두려워하거나 점진적으로 아니 저희가 그러니까 그때 시대에 맞게끔 나오는 방식들은 저희가 적당한 방법도 있으면 채택해 가고자 한다고 했고요. 그런 것들은 이제 아까도 그 후보 등록제나 이런 것들을 기본 조례 네. 안에 지금 담으려고 하고 있고 네. 뭐 그런 것들은 다 네. 동의하고 있습니다. 지금 두려워한다의 개념인지 네.
귀찮은 건 아니에요. 아닙니다. 귀찮거나 두렵거나. 하려니까 또 이게 절차가 아니고요. 있잖아요. 전혀 그런. 아니면 지금 의회의 문제는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동안 해온 과정에서 이거 뭐 우리 의원들끼리 선출하는 건데 이거를 뭘 그렇게 그냥 자꾸 떠벌려 이게 아니고 이제 그냥 이렇게 조용조용하게 하자고 우리는 대의원이니까 뭐 이런 건 혹시 아니었는지. 그 과거에는 그랬을 수 있겠지만 지금은 그렇게 하고 싶어도 못합니다. 사실 네. 지금 정보화 사회고요. 워낙에 이게 정보가 이게 투명하게 막 공개가 되는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저희가 예를 들어서 비민주적인 일이 있으면 저희가 숨긴다고 해도 숨겨지지 않습니다. 사실은. 그럴 바에는 오히려 우리 스스로가 먼저 오픈하고 가는 것들이 오히려 공인으로서의 자세이기도 하죠. 그럼 지금 시민단체에서 주장하는 이런 내용에 대해서 다른 의원님들의 반응은 어떠세요? 그러니까 그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많이 논의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후보 등록제가 가지는 장점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저희가 그 크게 이제 사실상은 못 느꼈던 것이고요. 아까 이제 그 교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그 언론을 통한 검증, 최소한 저는 이제 말씀을 드리면서 아 최소한 그거 하나는 그래도 있겠구나 이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저희가 기본조례 안에 그런 것들을 담아서 그 다음 선거부터 그런 것 그 좀 시행을 한다면 최소한 그것 그러니까 유권자 저희를 선출했던 원천적인 그 유권자분들께도 사실상은 정보가 좀 그 전달이 되겠다 이 네. 장점은 제가 오늘 느꼈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하나 더 그러니까 저도 이제 정치 행정학 이쪽 강의를 하게 되니까 작년에 청주시의회를 한번 제가 실제 현장 가서 관찰을 좀 해봤어요. 네. 어떻게. 근데 그래서 또 의원님들 정의당의 이현주 의원, 더불어민주당의 김용규 의원, 자유한국당의 김태수 의원, 그러니까 청주시의회 여야 소수당 정당까지 다 인터뷰를 했는데 요점인즉 이겁니다. 의원들이 의장한테 바라는 점들이 좀 있어요. 그렇죠. 의원들이. 그러니까 네. 뭐 김태수 의원은 그 지방의원도 정치인 아닙니까? 그렇죠. 또 의장도 정치. 네. 그러면 지역의 현안이라든지 지방의회가 당면하고 있는 어떤 쟁점들에 대해서 입장을 좀 밝혀야 돼요. 근데 지금의 의장단들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너무 조용하고 있습니다. 당선까지만 되면.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당선되는 과정에서도 사실은 아까 축제 얘기하신 것처럼 네. 의장 후보들이 우리 그 청주시의 그 쓰레기 소각장 문제라든지 아니면 지방의 운영에 있어서 그 외유를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 그다음에 의정 평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은 조례안 한 건이 다 자구 수정 그 토시 하나 고치는 것도 한 건이고 막 이렇단 말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좀 우수 조례를 만들지 굉장히 의원들 안에서 또 요구하는 것들이 좀 많아요. 또 이런 걸 개선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의장 선거는 이런 쟁점들에 대해서 자기 의견을 밝히고 또 그런 기준에 의해서 평가를 받아야 되는데 저는 의원님들이 어떤 기준에서 의장단을 선출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아 그러니까 이제 뭐 그런 의미에서 바라본다면 이제 청주시 의회의 의장 선거에 이제 등록을 해서 나오신 분께서 정견 발표를 할 때 시민들은 아 청주시에 저런 그 중요한 네네. 쟁점 사안이 있구나 또는 도의회에 이런 중요한 쟁점 사안이 있구나 이걸 한 번 좀 알 수 있는 계기가 그렇죠. 될 수 있고 그렇죠. 그러니까 후보 등록돼서부터 이 과정이 네. 선출 가는 과정이. 그게 이제 선거가 갖고 있는 좀 긍정적 의미인 거죠. 그러면서 이제 선출이 되신 분께서는 막중한 책임감을 또 가질 수밖에 없고 시민은 그거를 기준으로 해서 그 의회의 뭐 의원님들이라든가 또는 의장을 의장님을 바라볼 수도 있고 평가할 수도 있고 지금 그런 얘기를 네, 이제 시민단체에서 하고 네네. 계시는 거예요. 네. 그 지금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뭐 저희도 적극적으로 동의합니다. 네. 정치인은 어쨌든 간에 소신껏 일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소신이 옳았는지 아니면 그릇된 일인지는 유권자가 평가하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그 의원 개개인의 평가 그리고 의장단이 의장으로서 의장은 의회를 대표하지 않습니까? 네. 의회를 대표하기 때문에 그 의회를 어떻게 운영하고 그리고 의회가 잘했는지 못했는지에 대한 평가의 기본적인 네. 1순위 대상이겠죠. 지금 이상식 의원님께서는 네, 초선이시죠? 네. 초선이면 그 전에 의회를 좀 알고 있으신 건가요? 네, 그 간접적으로 있었습니다. 아. 제가 사실 노영민 국회의원 그 비서관 보좌관을 지냈습니다. 네. 아, 그래서 지금 재변인 역할을 맡으신 것 같은데. 아, 그래서 맡은 건 아니고요. 안다라는 차원에서. 그런데 지금 이제 아무래도 논리적으로 이제 말씀을 하시니까. 그럼 그 전에 의장을 선출하실 때 어떤 기준에 의해서 사실 그 전에 제가 이제 의회는 알고 있었다고 해도요. 저희가 그 밖에서 그 의회 고의회
그 일에 대해서 살짝 관여는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우리가 당에서 선거관리규약이나 이런 것들을 만들었다고 하는 것들은 혹시나 모를 불탈법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이죠. 그런 것들을 방지하고 그리고 이 선거가 의장 선거가 공평하고 공정하게 진행이 됨으로써 좀 유권자에게 실망 주지 않는 정치 그리고 유권자에게 희망이 되는 정치 거기에 더 나아가 이제 아까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정보 공개를 통해서 더 투명한 선거 이렇게 좀 그 진행이 됐으면 합니다. 네, 저는 사실은 제가 이제 그 이건 이제 여담이긴 한데 이제 사실 행사 진행을 이제 하는 경우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그 도의회 의장님도 오시고 그리고 이제 각 분과 의원님들도 오시는데 그 이제 스피치를 하는 과정에서 무슨 의회 의원 오시고 의원 오시고 같은 의회의 의원들에 대해서 감사를 표현하시더라고요. 저는요, 여기 아래쪽에서 듣고 있는 입장인데 사실상 불편합니다만. 그거는 예를 들면 저는 이런 생각도 좀 드는 거예요. 만약에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해본다면 의장님이 정말 잘 보여야 하는 도민들보다 어쩌면 의회 의원님들께 더 잘 보이려고 하는 건 아닌가.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죠. 사실은 그 행사가 가질 때 그 거기에 이제 그 도의원들, 동료 의원들이 같이 왔으면 그 행사와 그 연관성이 있는 의원들입니다. 네. 그 위원회 의원들이나. 그렇기 때문에 그 의원들을 소개를 하면서 이 의원들과 이 행사, 이 목적에 맞는 그것들을 같이 좀 행하겠다. 이분들과 같이 열심히 하겠다 해서 그것을 다시 한번 좀 환기시켜준다. 이렇게 좀 긍정적인 면이 있고요. 또 하나는 또 동료 의원으로서 왔는데 그 또 의장이 또 그냥 그 소개도 않고 그냥 하는 것들이 섭섭하죠, 또 그러면 그런 또 좀 측면도 있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그런 공식적인 자리에서 어떤 분과위원회 어떤 위원장이 오셨고 이렇게 하는 게 사실은 조금 더 이제 우리가 알리는 기능을 하잖아요. 그런데 그거는 또 그 집행부 그 예를 들어 지사님이나 네. 시장님 그리고 아니면 어느 단체 그 행사를 가도 그 단체 회장님이 또 꼭 이게 내빈 오신 내빈들을 이렇게 한 분 또 다시 말씀하시죠. 처음에 내빈 소개가 분명히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또 인사 순서에서 또 이렇게 한 번씩 하죠. 그게 좀 저희가 뭐라 그럴까요? 좀 그 인사하는 데 있어서 그 의전상의 예의처럼 이렇게 관례화돼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긴 하죠. 그래서 하나의 예의이긴 한데 사실 그런 모든 기능들이 조금 더 시민들에게 다가가고 도민들에게 다가가고 아마 이런 그 의미도 좀 내포하고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제 그런 차원에서는 아마 시민단체에서 지금 말씀하시는 입후보 등록 절차를 거쳐서 선거를 치르는 것이 보다 오히려 의회에 더 많은 관심을 줄 수 있겠다. 예, 그렇습니다. 지금 그런 말씀을 네네. 하시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그런 격식은 좀 확 줄여야 되고요. 네. 두 번째는 저도 지난 연말에 행정사무감사서부터 지방의회를 살펴보니까 지방 의원들이 굉장히 열심히 열심히 하시죠. 하고요. 진짜 열심히 정말 하시죠. 이게 필요한 일입니다. 네. 그러니까 청주시 공무원 3,500명 그 많은 예산 이거를 만약에 청주시 의회가 없으면 그 예산에 대한 감시, 집행부에 대한 견제, 비판 이게 잘 작동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데 시민들은 잘 몰라요. 도의회나 시의회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물론 이제 거기에 좀 이제 이런 기능들이 굉장히 저는 좋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방의회, 지방정치, 지방자치를 언론에서 잘 안 다루고 다룬다 해도 굉장히 비판적인 시각에서 그동안 많이 다뤄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방의회가 제일 어떻게 보면 힘이 없으니까 지방의회 때리기가 굉장히 어떻게 보면 좋았죠. 그래서 그런 어떤 이제 우리가 좀 생산적인 논의로 나가기 위해서는 지방의회가 먼저 좀 변화하는 모습을 좀 보여줄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이 의원님께서 좋은 얘기 아까 해주신 것 중에서 지방의회는 윤리가 문제라고 얘기하지 않았었습니까? 그런데 그동안 이게 잘 작동되지 않은 것은 지방의회, 전국 마찬가지로 윤리위원회가 잘 작동이 안 돼요. 제 식구 감싸기로 그동안 지방의원의 막말이라든지 이런 것이 굉장히 많았지만 지방의회를 통해 갖고 엄격하게 교훈을 주거나 페널티를 준 적이 별로 없어요. 네. 왜냐하면 그게 이제 국회도 그렇고 외부의 좀 외부 인사들이 거기에 참여해지게 작동이 되는데 그래서 저는 이런 지방의 의장단의 선출 방식을 비롯해 갖고 우리 유권자들, 시민들, 도민들이 지방의회에 대해서 좀 더 많이 알 수 있는 그런 길들, 채널들을 좀 찾자. 네. 그러기 위해서 좋은 조례가 많아야 되고, 그다음에 뭐 지금 왜 청와대에서 그 국민 신문과 국민 청원제도 많이 하지 않습니까? 네. 20만 동의합니다가 넘으면 서명이. 왜 이게 지방의회, 도의회, 시의회 이런 것들도 그런 온라인상에는 이제 잘 작동이 안 돼요. 그래서 그런 걸 어떻게 할지. 그러한 시작이
한번 청주시에나 그렇죠. 청주시에나 충청북도에서 한번 그걸 해서 아니 뭐 공개 토론회도 하고 그분들의 정견 발표라든지 아니면 이런 후보 등록 이후에 대해서 인터뷰도 좀 해갖고 좀 말 이런 어떤 합의형 의제가 아니라 정말 쟁점이 될 만한 의제들을 사회자님께서 해놓고 질문을 하고 좀 이렇게 좀 적극적으로 좀 바뀌어야 되는 거 아닌가. 저는 이제 오늘 이 문제, 이 주제를 가지고 토론을 하면서, 예. 아, 이거, 뭐, 이거 혹시 서로 불협함이 나면 어떡하나. 또 네. 기사를 제가 점검하고 오잖아요. 기사를 조회하고 오면서, 아, 시민단체는 사실 까칠하잖아요, 좀. 아니, 만약에 이제 타겟이 되는 그 팟캐스트 된다면 좀 까칠하게 느껴질 수도 있는데, 지금 이제 내용을 종합해보니까 오히려 따뜻한 느낌이 들어요. 왜냐하면, 지방의회가 사실 너무 조용하고, 정말 중요한 일을 하고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보다 이런 것들을 좀 알릴 수 있는 그런 어떤 그 계기의 마련을 바로 그 의장 선출부터 한번 이렇게 해보면 어떨까. 지금 굉장히 따뜻한 말씀을 네,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따뜻한 말씀 또 포근하게 이렇게 좀 받아 안겠고요. 사실 그렇습니다. 이게 그 의회가 저희 도의회도 정말 그 개인적으로 판단해서 죄송한데 많이 변했고요. 변화하려고 하는 노력들이 꽤 있었습니다. 맞아요. 네. 네. 그리고 또 이제 그 진짜 의정 활동도 굉장히 좀 열심히 개개인 의원 개개인님들이 개개인분들께서 굉장히 좀 열심히 해주셨다 이렇게 좀 자평을 하는데 사실 이것을 좀 알려내는 데는 또 한계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 국민들께서 두 분 이상만 모이면 정치 얘기하신다고 하셔요. 그런데 정치 기사나 이런 것도 좀 미디어를 통해서 많이 보시는 건 또 이렇게 별로 없으십니다. 가짜뉴스 사실상 좀 그 좀 자극적이죠. 이런 거는 쉽게 저기 하시는데 사실 그 훈훈한 기사 이런 정치 기사는 많이 안 보시죠.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좀 많이 그 보도를 하고 저기 언론을 통해서 보도를 해도 사실 좀 전파가 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또 의회 의정 활동 하나하나까지 다 인터넷 생중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인터넷 생중계를 하고요. 그리고 또 언제든지 그것을 그 다시 그 누구든지 다시 열어볼 수 있게끔 다 돼 있는데 그런데도 보면 사실상에 좀 조회수나 이런 것들은 좀 많지 않아서 가끔은 좀 속상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의장님을 선출하자. 그래서 선거를 하자. 지금 그러니까, 그 얘기를 하시는 예, 거잖아요. 도 예산이 어느 정도 되죠, 1년에? 도 예산이요? 지금 5천, 5조 정도. 5조 정도. 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게 대한민국 국회 예산이 올해가 512조입니다. 아마 이제 추가 경정 평 예산 때문에 지금 뭐 거의 이제 많이 늘 건데 300명의 국회의원들. 그러니까 국회의원 한 명이 1조 7천억 권에 대한 예산에 대한 감시, 네. 심의, 결산 이걸 하고 있습니다. 저 5조라고 얘기하셨으니까 아까 충북 도의원님들이 32분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그 보면은 정말 굉장히 많은 액수 예산에 대해서 지금 면밀히 들여다보고 평가하시고 결산까지 이렇게 하기 때문에 굉장히 사실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역할을 하는 분들일수록 저는 오픈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 지금 K-방역이 두드러지게 이 긍정적 평가를 받는 부분도 그 점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이번 참에 이게 또 보니까 양당의 원내대표하고 의장단이 심을 합해서 또 결정하면 굉장히 이렇게 어렵지도 않은 거예요. 그래서 하반기 의회가 하기 전에 한번 좀 발상의 전환이라고 할까요? 네. 뭐 이렇게 해서 한번 하는 것도 더불어민주당이 다수당이 됐을 때 변화하는 모습의 구체적인 지금 아까 2018년 지방의회 원구성에 대한 더불어민주당의 지침 보니까 지금 바뀐 게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2018년도고 제가 보니까 그래서 이번 참에 한번 다른 지역에서처럼 그동안 이제 도의회 시 청주시의회가 조금씩 이제 나쁜 이야기로만 좀 많이 나왔었었는데 이번 게 좀 좋은 이야기로. 언론에 노출됐으면 네.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 전면적인 제도 개선이 지금 뭐 그 절대적인 하잖아요. 이제 이런 것들 때문에 네. 불필요하고 이제 조금씩 바꿔가자라는 측면에서 한 가지 그 방법적인 것도 이제 제안이 되신 거고요. 사실 그 교황 선출 방식, 그러니까 정견 발표조차도 없는 데가 전국 17개 광역시도 중에서 7개. 네. 그리고 7군데는 이제 후보 등록제. 그리고 이제 저희는 후보 등록제는 없지만 그 교황 선출 방식을 채택하고 있고 정견 발표라는 그러니까 기타 방식을 택하고 있는 곳이 저희를 포함해서 이제 세 군데인데요. 저희도 그 정견 발표를 이렇게 그 하도록 이렇게 하는 것들은 뭐냐면 조금씩 뭔가 그때 시대적인 흐름 그리고 요구에 맞는
그리고 우리 스스로가 변해야 된다는 것들 때문에 한 발짝씩 나가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런 측면에서 좀 긍정적으로 좀 받아들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지금 다른 데서 이제 이런 교황 선출 방식을 바꾼 곳이 있지 않겠습니까? 교황 선출 방식을 크게 바꾼 곳은 이게 뭐 좀 듣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당내 후보 선출이죠. 그러니까 일당의 후보, 일당 후보 선출 과정에서의 어떤 그런 그 문제점들. 그러니까 그렇지만 이제 후보 등록제는 사실상은 그 내부에서 정하긴 하지만 의회 사무처에 이제 후보 등록을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공식적인데 다만 이제 의회 사무처에 후보 등록을 할 때 제2당 소수당에서 후보 등록하는 일은 뭐 거의 없기 때문에 그 지금 방식과 큰 차이는 없다. 네. 다만 이제 그 좀 그 외부에 공개되고 그 외부에 공개됨으로써 좀 더 그 공론화 그리고 검증의 과정 이런 것들을 가질 수 있다는 순기능적인 것들은 충분히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대체로 그 다선 의원께서 의장을 하시는 건가요? 이제 그 국회 같은 경우에 그렇게 돼 있는데요. 사실은 좀 지방의회는 굉장히 선수가 많이 바뀝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이제 그건 또 관례죠. 국회도 관례입니다. 사실은 이게 정해져 있는 건 아니고요.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지 그것은 뭐 바뀔 수 있고 저희도 10대 9대 때죠. 9대 때 초선이 들어가시자마자 이제 의장을 하신 적도 있습니다. 네. 맞아요. 그래서 그때 초선 의원이신데 이제 의장을 했다고 굉장히 기사화가 되기도 했었는데요. 네. 그 의장이 갖추어야 될 자질 같은 게 있지 않겠습니까? 리더십이죠. 보시나요? 리더십입니다. 예. 그거, 의회의 리더십이라면 어떤 건가요? 의회 리더십, 그러니까 의회만의 리더십인데요.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의 정치를 행하는 곳이기 때문에 사실상은 도 전체에 대한, 도민들에 대한 리더십이겠죠. 그래서 의원들만 보고 간다면 우물안의 개구리, 자기만의 정치로 갇힐 수가 있는 것이고 그것을 의원들을 통해서 도민 전체를 봐야 되는 리더십입니다. 의장은 의사 진행권, 이런 어떤 그 회의나 아니면 뭐 의회 사무처 내 그 통할권, 이런 것들의 의미가 있진 않아요, 사실은. 정치인이고 그리고 도에 사실상에 보면 의전서열 도에서는 2위입니다. 도지사님 다음이시죠. 도의장이면 그렇다면 거기에 걸맞게끔 그 갖춰야 될 리더십이 필요하겠다. 네. 이제 뭐 7월부터 하반기 의회가 시작이 되지 않습니까? 이제 의정 활동이 시작이 되는데요. 하반기 의회 의정 활동의 그 방향은 어디로 가야 된다고 보시는지요? 아까 우리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는 그 투명한 것들을 계속적으로 좀 추구를 해야 되겠고요. 그거는 이제 그 기본에 이제 깔고 이제 좀 진행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사실상 좀 현안적인 부분들을 본다면 이제 포스트 코로나입니다. 코로나 이후에 지금 저희가 심리적으로 위축되고 경제가 위축되고 모든 것들이 사회적 기능이 다 좀 마비되거나 그 뒤틀어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얼마만큼 바로잡아갈 수 있느냐. 그리고 그 얼마만큼 집행부 그리고 도민들의 그 가교 역할을 통해서 효율적인 효과적인 일들을 정책적인 것들을 끌어낼 것이냐 이런 것들이 가장 관건일 것 같습니다. 시대가 달라지고 있으니까 의회의 역할도 역시 포스트 코로나 이후로다가 자, 그 교수님께서 말씀하실 내용이 많이 있으실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뭐 이 의원님한테뿐만이 아니라 이렇게 충북 그 지방 의원님들한테 집합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 이거 두 가지인 것 같아요. 하나는 아주 묵은 숙제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방 정치, 지방 의회를 둘러싼 그동안 뭐 해외 외유 파동 같은 것들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어떻게 좀 제도 가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좀 제도적으로 정착하자. 두 번째는 의원들의 그 평가 모니터링. 제가 바깥에 있어 보니까 어느 의원이 잘하는지 잘못하는지 이게 뭐 조례 발의 건수, 출석 일수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게 좀 신뢰할 수가 어려워요. 그래서 좀 학회라든지 지방의회 이쪽하고 같이 좀 의정평가 모니터링의 어떤 측정 지수 우리가 뭐 GMP, GDP, 뭐 OECD의 청렴 지수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정치권을 평가할 수 있는 지수 좀 객관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좀 지표를 만들자. 세 번째는 우수 조례 같은 것들, 친환경 무상급식이라든지 이런 것 이후로 지금까지 좀 좋은 조례가 좀 잘 안 만들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청주시에서 그 시유지 그 찾아내기 그 이런 조례 같은 건 굉장히 좋은 조례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묵은 숙제를 푸는 게 하나가 있고 또 제 시각에서는 코로나 사태 때 우리가 발견한 것 중에 하나가 지방 정부의 재발견입니다. 그동안 중앙 정부만 봤었는데. 이게 지역별로 또 지방정부가 하는 역할들이 굉장히 뛰어나고 창의적이구나. 뭐 드라이빙 스루도 그렇고, 뭐 여러 가지 강원도 감자 이런 것들. 그렇죠. 그다음에 긴급재난지원금의 첫 출발지가 경남이라든지.
이런 것 속에서 충북이나 충청도민들이 가끔 소외의식을 좀 받아요. 왜 우리 충청 지역은 재난지원금도 그렇고 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얘기하는데 여기를 상징할 만한 좀 창의적인 정책 같은 것들의 발굴이 좀 늦는 거 아니야? 다른 지역에 비해서 이런 생각들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지방의회가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그렇다고 해서 뭐 경제 이렇게 큰 거시적인 것은 없어 좀 촘촘하게 이제 봐야 되는데 다른 지역하고 충청 지역하고 우리가 그동안 코로나 이 국면 속에서 무엇을 잘했고 무엇을 잘못했는지를 이제 한 석 달 지났으니까 한번 좀 복기를 할 시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갖고 있습니다. 네. 자, 앞서서 이제 우리 이상식 의원께서 말씀하실 때 지금 의원들이 굉장히 달라지고 있습니다. 과거보다 정말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 하셨는데 이런 또 요구사항들이 있으시네요. 네, 저희가 아까 그 처음에 시작하면서 네. 제가 좀 그 자랑 아닌 자랑을 했었죠. 의회가 변했다. 10대 때 가장 비판받던 해외 연수의 부분도 저희가 비판받았던 전때, 뭐 저희가 직접 한 건 아니지만 전때 충북 도의회로서 책임감은 같이 있기 때문에 제일 먼저 시작해서 전국에서 가장 모범이 되는 그러한 그 조례를 만들었고 시행했고요. 그리고 또 이제 윤리 문제, 저희가 작년 초입니다. 작년 초에 행안위에서, 윤리특위를 구성하고 그 조례를 이렇게 좀 구성했으면 좋겠다라고 네. 안이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그 안이 내려오기 전에 저희가 출범하고 몇 달 안 돼서 그거보다도 더 강력한 윤리특위 조례를 만들어냈었죠. 그래서 이런 일련의 그 것들이 저희부터 좀 내려놓고 그리고 저희 스스로가 좀 그 자각하는 그러한 네. 그 모습들을 좀 보이고 있다. 그리고 네. 조례 제정 건수도 상당히 많이 늘었습니다. 네. 지금 뭐 정상호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종합해보면 의회는 정말 중요한 기관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끊임없는 노력이 필요하고요. 또 이상식 의원님 말씀을 듣다 보면은 계속해서 노력은 하고 있으나 또 그런 내용들을 적극 수용해서 더 달라지는 의회를 보여드리겠다. 이제 이런 말씀을 지금 하셨습니다. 이제 어느 정도 마무리를 좀 지어야 할 것 같은데요. 오늘 CJB 시사 토론은 교양 선출 방식에 의한 의장 선거 문제와 대안에 대해서 그 이야기를 듣다가 지금 이제 이렇게 어떤 의정 활동을 바라는지까지 말씀을 나누게 되었는데요. 자, 이렇게 하면 지금 의장님 선출은 언제 하시는 거죠? 저희가 그 6월 25일 날 최종 그 의회에서 결정되고요. 네. 사실상 이제 그 일당이 좀 후보를 정하는 거는 아직 좀 일정이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네, 그럼 이제 25일 동안 이후에 25일 적어도 25일 전에 하는 거죠. 네, 적어도 우리는 25일간의 그 여유 기간이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본다면 달라질 수 있다고 보시는 건가요, 지금? 예, 그 뭐 저는 충분하게 시간이 있고 변화할 수 그러니까 있다. 결단과 의지의 문제다. 특히 네. 또 압도적 다수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지금 아마 민주당 의원 총회 전에 그래 이번에 한번 후보 등록제로 가보자 이렇게 결정을 하면 저는 크게 어렵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네, 좋습니다. 이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사실 우리 이상식 의원님께서 대변인으로 나오긴 하셨습니다만 네. 다른 의원들의 또 의견들도 굉장히 중요하기 그렇죠. 때문에요. 사실은 네, 좀 많이들 좀 이야기를 아니고. 나누고 있습니다. 사실 네. 뭐 이게 그 시민단체에서 무언가 문제 제기를 하면 그거에 대해서 그냥 저희 이렇게 귀 닫고 있지 않죠. 네. 그거에 대해서 같이 또 토의하고 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이제 시간이 다 돼서 끝으로 한 말씀씩만 약 한 20초 정도씩만 그 도민 여러분들께 네, 좀 인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도민 여러분 그 코로나 때문에 많이 힘드시죠. 하지만 함께 극복하는 우리에게는 힘이 있습니다. 저력이 있습니다. 그 극복의 과정에 저희 도의회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함께하겠습니다. 더욱더 힘내시고요. 행복하시길 기원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저는 민주당의 책임이 크다. 왜냐하면은 다수당이니까요. 예, 그러니까 다수당이 뿐은 압도적 다수를 몰아줬기 그렇죠. 때문에 진짜 잘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네. 많은 조례, 그다음에 집행부에 대한 견제 감시, 그다음에 이런 조금 묵은 관행에 대해서. 조금 한번 발상의 전환, 좀 개혁적인 모습을 좀 보여주었으면 합니다. 네, 좋습니다. 자, 진정한 리더십은 바로 이제 가장 수장인 충북 도의회 의장을 어떻게 어떤 과정을 통해서 얼마나 더 많은 도민들과 함께 정보를 공유하면서 그 선출할 수 있는가. 오늘 어떻게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를 하게 된 것 같습니다. 진정한 리더십을 통해서 의회 본연의 임무를 성실하게 수행해 나갈 의장 선출 방식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셨는지요. CJB 시사 토론 여기서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감사드립니다. 네, 여러분 고맙습니다.